보통 동화책입니다. 이제 눈물. 보통 이게 눈물을 흘릴 때 느낌은 그죠? 감정이 정화된다, 깨끗해진다, 그죠? 아니면 후회하거나 사랑하거나 뭐 이렇게 감정이 압축된다. 압축되고 정화되고 또 뭐라고요? 이렇게 뭐 행동으로 보여야 되니까 저절로 그죠?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데도 저절로 스르륵 흘려서 그죠? 그러니까 외부 행동이 보면 내부 행동하고 일치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보면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그럼 점점점 있고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다. 그럼 뭐 이게 눈물이겠죠. 근데 뭐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뿐. 더욱 값진 것, 귀한 것을 드리라 하올제 드리려고 하는데 나의 가장 나중 그 나중에 지닌 것 마지막까지 가진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그러면 이뿐, 네, 이것뿐 늘어났죠 이렇게 두 글자가 눈물이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죠.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듦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롭게 웃음 후에 눈물. 그럼 웃음과 눈물이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요거를 세모로 쳤고 요거를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죠? 자, 한번 보십시다. 다시. 자, 덜어는. 그럼 덜어는. 그럼 항상 이게 무슨 뜻일까? 덜어는이 무슨 뜻이에요? 항상 흔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흔한 게 아니라 일부분은 이런 뜻이에요. 옥토는 뭐예요? 좋은 땅이거든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의 고자. 그러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니까 눈물도 떨어진다. 그러면 옥토가 뭔지도 또 생각해봐야죠. 좋은 땅. 근데 이 떨어져서 작은 생명을 싹 틔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옥토에 떨어져서 생명을 싹 틔우면 씨앗이라는 거네. 그럼 씨앗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눈물이 씨앗이라고. 그 눈물의 씨앗, 눈물. 눈물로 떨어뜨린 그것이 씨앗이 돼서 뭐가 돼요? 나중에 무언가, 여기서 느낀 게 있잖아. 그러면 옥토라는 것은 이제 준비된 땅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준비돼야 눈물도 흘린 다음에, 나 이제 공부해야지. 그럼 무럭무럭 자라서 나무가 되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눈으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직 작은 생명이 뭔지는 몰라. 그렇지만 떨어졌어. 그래서 사각이미지인데 옥토가 준비가 돼야 되고 이게 전제 조건이 될 테고 내 생각에. 그죠? 근데 이게 항상 그래? 아니잖아, 그지? 눈물을 흘린다고 항상 이렇게 깨닫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으로 그 좋은 땅, 기름진 땅이 돼야 되고 준비가 된 상황에서 떨어져요. 눈물이든 씨앗이든. 그러면 씨앗이 되면 이것이 생명이 되는데 처음이니까, 그죠? 눈물에서 작은 생명,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작은 생명이 되고 싶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점점점. 자, 흠도 티도 금까지 않는, 흠이 간다, 흠이 있다, 티도 있다. 그러니까 티는 뭐 묻은 거고, 흠은 뭔가 결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 하면서 반복시키는 느낌이죠. 이것도. 근데 금가지 않는, 그러니까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하나의 완전체, 그죠? 하나의 순결하고 온전한 완전체가 있어. 그래서 이 완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라는 말을 또쓴 거지. 완전체 느낌으로 전체를. 근데 이제 오직 하나, 이게 강조를 되고, 그죠? 나의 전체는 이뿐이다. 근데 이게 뭔지는 안 알려졌어. 사실은 이렇게 눈물 이렇게 내려졌으니까 제목을 읽고. 같이 읽으니까 하강의 이미지인데 제목을 빼놓고 생각하면 알 수가 없어 아직 뭔지. 근데 오직 이것뿐이래. 근데 또 강조한 거 똑같이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거는 값진 것이죠. 요게 값진 거. 근데 그거보다 더 값진 걸 생각해 본 거야. 더 값진 게 있나? 그걸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 때 이게 재는 때예요. 할 때. 그래서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오직 전체는 이것뿐이 없어. 이것뿐이 없지만 더 값진 것을 드리고 싶어 마음은. 근데
나의 가장 마지막까지 지닐 수 있는 것. 소중하다고 해서, 소중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진 거잖아요. 그것이 이것뿐이라고. 그러면 이 눈물이 조금 더 커진 느낌으로 주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듦을 보시고, 그럼 꽃이 시든다. 이게 좀 그냥 자연의 섭리예요. 그죠? 그러면 꽃은 화려하지만 시든다. 서술어가. 꽃이 서술어 시든다. 그러니까 그래서 샘으로 친 거예요. 그 서술어를 보고 판단을 하니까. 그 자연의 섭리, 사연의 이치야.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것이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똑같이 맺게 하시는 당신이 하신 일이야, 당신이.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의 웃음을 만드시게. 그럼 웃음이나 꽃이나 똑같잖아. 웃음을 만드신 후에 이게 졌어. 그죠? 그 후에 새롭게 눈물이니까 이 눈물이 열매가 되겠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눈물을 지어주셨다는 수동태잖아요. 그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누가 한 거예요? 절대자가. 그러니까 구조가 이게 또 똑같은 거죠. 이렇게. 비유해서. 그래서 세모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된거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이 눈물인데, 이 절대자를 신으로 생각 안 하고 부모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어떨 때는, 옥토는 내야, 나. 그죠? 나에게, 나. 어떻게 보면, 덜어는 어떨 때는, 옥토는 뭐라고요? 이렇게, 엄마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엄마. 엄마에게 떨어졌어. 엄마에게 떨어져서. 그죠? 눈물 대신에 예를 들어서 봤죠? 정자가 떨어졌다고 치면 똑같이. 정자가 떨어져서 생명을 잉태했어. 나를 태어나겠다고. 그러니까 순결한 생명이 소망하면서 태어나게 하셨어. 누가? 엄마가. 아, 그런데 이 생명체는 흠도 티도 금도 없어. 금쪽 같은 레가시에. 그래서 부모가 생각할 때 나의 전체는 오직 내 자식뿐이야. 그죠? 그럼 이거는 뭘로 해석할 수 있어? 엄마로. 그러니까 이 더욱 값진 것을 그 어머니에게. 그죠? 어머니에게 더욱 값진 것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신에게 드려도 이 아이를 위해서 더욱 값진 것을 누군가에게 절대자여 드리려고 하는데, 나의 가족 가장 나중지는 것은 이건 이 눈물뿐이야. 그러니까 눈물로 키웠다는 거야, 애를. 가진 게 없이. 정성으로만. 그럼 이건 눈물이 정성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이 시듦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러면 아름다운 꽃은 나야. 시들어서 나는 죽지만 내 자식을. 그 자녀잖아. 자녀를 태어나게 했어. 그죠? 그러면서 나의 웃음을 만드시네. 그럼 이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 행복하잖아. 그런 이후에 새로이 이렇게 눈물을 지어주셨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뭐,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이렇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눈물이 누가가 돼? 눈물이? 자녀가 돼, 자녀. 그죠? 다시. 그러면 이건 부모의 입장에서 한 거야, 이거는. 부모의 입장에서. 나가 누구야? 나가? 나가 엄마. 부모 입장에서 한 거야, 엄마. 그러면 이 나가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 자녀의 입장에서. 시를 해석하는 거왜 이렇게 가르쳐주냐면,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충 구조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자, 그러면 가끔은 이게 나야, 옥토가. 나에 떨어지는 작은 말씀들, 부모님 말씀들, 이런 걸다 받고 싶었어, 내가. 그지? 그러면 이 옥토가 뭐야? 자녀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 작은 생명, 씨앗, 말씀의 씨앗, 어머니의 말씀,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 이런 걸 받고 싶었다고. 근데 흠도 티도 가지 않은 나는 오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남은 게 눈물밖에 없어. 부모님 생각하니까. 그래서 더욱 값진 거를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려 하는데, 그지?
물질을 드린다고 다 나누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마지막까지 가는 거는 감사의 눈물, 후회의 눈물,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부모님이 시들어. 그러면서 내가 태어났어. 뭐, 그게 절대자의 입지를 지내는데, 아름다운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자연의 섭리를 아셔서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야. 그러면 절대자가 부모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떨 때는 그저 나의 웃음을 만드시며 나 즐겁게 잘 크게 하셨어. 그렇지만 돌아가시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부모님 생각하기만 눈물만 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나? 나로 하면 이게 이제 자녀 입장에서 그지? 나의 입장에서 이거 뭐라고? 부모에 대한 뭐가 될수 있어? 그리움, 감사함, 회한, 감사함, 그리움 이런 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눈물이 자녀도 될수 있고. 그리움도 될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나 엄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절대자 신으로 진짜 신 화자가 신. 그러면 신에게 기도하는 일반인 되겠죠. 일반 사람. 그죠? 그렇다면 그럼 눈물이 무슨 의미야 또 그냥. 덜어는 신이잖아, 그치? 옥토 세상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으로 난 태어났어. 그래? 그렇게 태어난 상황에서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전체는 오로지 신에게 바치는 내 순수한 눈물이야. 그럼 뭐 신이 뭐뭐 타창케 뭐뭐그 금전이 필요해서 뭐가 필요해서 뭔가를 드리면 내 가장 마지막 소중한 걸 드려야지. 그러니까 그게 눈물과 여기 찬송의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지? 신에 대한 반성의 눈물일 수도 있고, 신은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보시고 열매를 맺고 새로운 걸 주시잖아. 그런 것처럼, 그치? 내가 태어나서 항상 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쨌든 참회의 눈물도 흘리고, 이게 또 참회의 눈물만 되냐? 감사의 눈물도, 은총의 눈물도 될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라고? 감사와 은총의 눈물이 되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왜 해석을 해주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던 저렇게 해석을 하던 생각하는 나라는 화자가 나나나 그쵸? 그 신을 보하는 일반인이잖아 일반인 부모든 자녀든 일반인이든 그러면 공통점은 뭐냐? 이 눈물의 기능이 뭘까? 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이 눈물이 슬퍼도 흘리고 기뻐도 흘리고 감사해도 흘리고 그리워도 흘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정의 정화가 되어서, 감정의 정화에서 결국 눈물로 통해서 뭐를 얻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이 눈물에서는. 그러니까 눈물의 함축적 의미가 포함 압축된 게한 개냐는 거야. 이렇게, 부활도 될수 있고, 순결함, 온전함, 소중함, 결실, 뭐 되게 다, 여러 가지니까 다될수 있다는 거지, 눈물은. 그러니까 눈물을 표현한 게, 자, 작은 생명, 이게 뭐야? 뭔가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는 실마리도 될수 있는 거고. 그것이 눈물 한 방울이지만 나에서 뽑아낸 순수한 나의 전체의 감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인간으로서 본질적인 존재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남을 수도 있는 것이도 이 눈물 한 방울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눈물 한 방울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면 부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감정을 순결하게, 순수하게 뽑아내는 것이고, 다른 거다 제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눈물 한 방울 흘렸다는 것이 인생의 결실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의 결실이 될수 있고, 새로운 걸 출발하는 열매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열매가 어디로 떨어져 또? 여기 보면 이 열매를 떨어져서 작은 생명이 되는 거지. 열매는 덜어는 옥토에 떨어져서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하면 좋은 전제 조건이 되고 환경이 갖춰지면 새로운 생명을 또 탄생시키잖아.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열매에서 아니면 이 웃음에서 이 눈물에서 새롭게 이 앞에까지 진전돼서 이렇게 덜어는 떨어지는 생명이 고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시간 순환을 해가면서 그제 반성과 그리움과 사랑을 통해서 또 발전적으로 계속 변해가는 거. 근데 그게 항상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지. 더러. 그치? 어떻게 보면 더러니까. 운 좋은 기회에 가끔은
정말 진실할 때는, 자기가 진솔하게 준비할 때는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이 열매가 새롭게 시작하잖아. 맞지? 이 떨어진 열매가 이 눈물이, 열매가 눈물이잖아. 눈물 때문에 또 새로운 시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지. 부활의 씨앗이 되는 거고. 그럼 부활의 씨앗은 또 뭐가 되는 거야? 떨어진 것은 부활의 씨앗, 눈물의 씨앗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눈물 자체가 흘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안에 생명력을 부여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시라고 그러는 거야. 아, 그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렵지는 않다는 거지, 시 자체가. 그 다음에 나종신하는 것은, 나종신인 것은, 이렇게 이 운율, 하울제, 이렇게. 그치? 이런 리듬감 있잖아. 리듬감이나 이렇게 시적 허용. 왜 그러냐? 나중진한 것은 아니라 나중진인 것은 하면서 끝까지 생각하는 느낌을 주는 거야, 시적 허용에서. 끝까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이것뿐인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뿐에다가 이건 뭐니까 심화된 느낌까지 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김현승의 눈물이었습니다.